OBS에서 이제 저기 질문을 하더라고요. 예. 제가 일성이 이것은 김건희 친순의 공동 정범이 아니고 윤석열이 들어가야 된다. 윤석열. 왜? 이 사건은 설명해 보세요. 윤석열은 그동안에 예. 처갓집 사건만 나면은 정대태이 같이 그 결혼 전의 사건이다. 뭐 정대태 같이 장모를 10년 괴롭혔다 이러기도 했지만은 이 사건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그리고 2차로 지금까지 계속되는 사건이거든요. 그러면 윤석열은 2012년 3월에 결혼했잖아요. 지난주에 우리가 방송 이 앞전에 방송한 것에 보면은 뭐 저 윤서방 어찌고 이제 저 장 사위한테 물어봤니 어쩌니 거기 나오지 않아요. 이런 이 사건 내용이 다 포함됐어요. 그래서 윤석열이도 공범이다. 그래서 윤석열이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중단됐으니까 현재는 사법 이제 형사도 조할 수 없으니까 이제 내 다음 달이든지 언제든지 거기서 끌려 내려오면은 이 죄도 받아야 된다. 윤석열 한 50년 받을 것 같죠, 내려. 박근혜가 박근혜보다 죄가 세 배는 많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박근혜가 20년이니까 윤석열 예. 한 60년. 그러죠. 박근혜 정도 받는 윤석열이.